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먹기 좋게 요리해주는 북렌즈 문화 레스토랑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영화 우리들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들은 이 초등학생 소녀들의 관계 이야기를 잘 풀어낸 영화인데요.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몸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팟캐스트계의 최고를 달리고 있는 부기입니다. 제자리 달리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기점으로 곧 뻗어나가겠죠? 박수 쳐주세요, 저도. 네, 우선 재료 확인부터 해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 확인은 이제 작품 외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우선 감독 윤가은 감독님. 이분은 이 우리들이란 작품이 첫 작품이에요. 첫 작품이고 거의 이제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과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백상예술대상 영화 시나리오상도 받고 그 외에 이제 들꽃영화상 대상 그리고 해외 영화제에서도 많이 후보로 오르고 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아, 처음 했는데 이제 대박이 나셨네요, 그렇죠. 진짜. 그분만의 감성 그리고 그분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겼다고 하는데 그런 감성. 진정성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화도 우리 집 우리 해서 집. 그런 아이들 간의 관계를 또 이제 다루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연기시키냐 우리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이런 영화들에서 했던 아이들 다루는 방법들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두 번째 영화 할 때는 스태프분들이랑 아이들 이제 아역 배우들과 연기할 때 지켜야 할 수칙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기도 했을 정도로 아이들 이제 아역 배우들과 연기하는데 참 공을 들이시는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섬세한 감정 같은 거를 되게 작품을 표현하고 싶으신 그런 분인가 봐요. 그죠? 막 구체적으로 짜여진 연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컨셉만 주고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영화에서도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되게 학교폭력이나 왕따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자극적이지 않게 되게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잘 포착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료 확인 마무리되고요. 다음 재료 손질,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 재료 손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선이랑 지아인데요. 선이는 반에서 왕따를 당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대화에 끼고 싶지만 그렇게 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리고 맨 처음 장면은 이제 피구를 하는데 이제 선이가 여기에서 좀 소외돼 있는 모습. 그렇게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런 어울리지 못하는 선이가 있는데 방학이 시작되는 날 전학 온 지아랑 선이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둘이 이제 친구가 되는데 방학 동안 만나면서 매우 친해지게 됩니다. 이제 지아는 좀 선이에게 자신의 부모님이 이혼했다 이런 사실도 말을 해주고 선이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지아를 집에 초대해서 둘이 서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집니다. 그때 조금 불안했어요. 친해졌을 때요? 너무 이제 침대에 누워서 막 얘기하는 순간 이런 했을 때, 너무 다 얘기하는데 이게 언젠간 이제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복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이제 그러고서 둘이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막상 등교 날이 되니까 이렇게 선이는 지아가 이제 오니까 아는 척을 해요. 근데 지아는 자기를 모른 척을 하고 선이를 따돌리던 보라물이랑 어울리는 거예요. 이제 좀 결정적인 사건이 지아의 생일날 선이는 선물을 준비해서 지아의 집에 찾아가요. 근데 지아가 생일 파티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라물이랑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이는 굉장히 상처를 받죠. 그런 이제 원래 돈독하던 관계도 서로 깨졌고 이제 보라랑 지아 무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근데 보라가 1등을 놓친 날이 있어요. 그날 선이가 울고 있는 보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보라에게 선이가 가서 지아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또 보라는 이걸 빌미로 지아를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감정이 서로 격해진 선이와 지아는 교실에서 되게 싸우게 됩니다. 그 전부터 되게 보라랑 지아랑 조금씩
이제 금이 가는 장면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성적 발표가 터지고, 그다음에 또 선의가 나 정말 선의로 무기를 하나 쥐어준 거죠. 지금 랩하신 거예요? 라임 짜르죠. 선의의 무기를 또 이제 활용하는데 결국 투척까지 밝혀요. 선의가 아. 말해줬어 이러니까 또 지아는 또 선의를 탓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보라라는 캐릭터가 이제 굉장히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반에서. 보면은 약간 자기가 되게 나서기 좋아하고, 공부도 자기가 잘하고, 제일 뭐 예쁘고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공부도 잘하고 똑부러지고 좀 이게 반에서 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투명하는 무리들 두세 명 끌고 네, 다니고. 맞아요. 그런데 지아가 오면서 이제 또 친하게 지냈지만 지아한테 자기 자리를 뺏긴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이랑 지아랑 교실에서 싸우게 되는데, 근데 그러고서 나중에 집에 들어갔는데 선이는 이제 자기 동생의 이름이 윤희인 것 같아요. 윤희가 있는데 윤희가 뭐 친구랑 싸우고 얻어 터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왜 네가 맞기만 하냐? 니도 때려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윤희가 누나 그렇게 맨날 싸우면 언제 노냐? 그냥 나는 재밌게 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선희가 뭔가 좀 생각하는 표정을 짓죠? 그러면서 이제 선희는 이제 마지막 장면쯤에 피부 경기에서 지아에게 좀 손을 내미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장면과 동일하게 피부 경기에서 이제 선희가 지아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으로 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지아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 왜냐면 지아가 역으로 또 왕따를 당해요. 네,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지아랑 선이랑 싸우고 나서 보라가 또 지아의 약점을 알았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선이보다 더 강한 왕따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지아가 도토리가 됐을 때, 선이는 쌤통이라고 하지 않고 조금은 더 이제 서포트 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마무리가 되죠. 네, 지아에게 이제 선이가 손을 내밀면서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희망적인 그들의 이제 관계가 변할 거라는 희망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괜히 막 이렇게 포옹하고 막 악수하고 눈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약간의 거리를 둔 상태에서 열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도 인상 깊었어요. 네. 재료 손질, 줄거리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실제 요리.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감상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럼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이 작품을 엄청난 사건이나 스펙타클이 없는 이야기인데도 되게 몰입해서 공감이 가면서 봤어요. 사실 제가 영화 보면서 잘 집중을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그냥 잔잔한 이야기인데도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뭐 여자아이들 간의 신경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생각이 나면서 되게 공감이 갔고 별거 아닌 걸로 되게 초등학생들 놀리고 싸우고 또 친해지는 관계들, 그리고 그 보라라는 아이, 이제 무리에서 주도하는 애가 있고 분위기를 장악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성인이 되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되게 공감이 갔고요. 우선 공감이 많이 갔다는 의미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모르는 또 여자들의 관계에서 더 많은 걸 느끼셨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되게 아련한 느낌으로 보긴 봤어요. 사실 공감이 막 가진 않고 싸워도 저렇게 싸우나 싶은 마음으로 봤는데, 두 번째 제가 무슨 영화 리터러시 수업할 이제 자료를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 꼼꼼히 보면서 편집 좀더 찾고 이러면서 봤는데, 또 굉장히 또 많고 디테일한 영화적인 구성 이런 것들을 봐서 또 한번 이제 감동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방송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 나누어 볼까요? 네. 우선 저는 피구라는 운동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우선 네. 처음 제목 전부터 오프닝부터 피구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고, 그 중간에도 피구하는 게 나오고 이런데, 옛날에 되게 피구왕통쾌도 좋아하고 뭐 피구 운동도 되게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재밌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바라봤을 때 굉장히 잔인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안에 있을 때는 어디서 공격이 달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또 내가 오히려 밖에 되면 내가 그 방을 똑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우리가 왕따 같은 거나 학교 폭력도 내가 이제
당했던 입장에서 또 가해자가 되면 또 그대로 다른 타겟한테 그대로 막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활동들이 피구라는 운동을 통해서 되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피구하는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원장님 원래 일진물 좀 좋아하시고 싸우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아,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네, 거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 웹툰도 뭐 1, 2등 한거 보고 막 이러면 항상 그런 면이 나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네, 좀 비슷한 건데 마지막에 이게 뭐 마지막 장면 제가 아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는데 피구를 하면서 이제 애들이 지아를 보고 금발 봤다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이가 한지야 금안 밟았어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아한테 일단 손을 내미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윤희가 그러면 언제 노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명의 지원군만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때로도 다니지 않아도 네. 마을 마녀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 외롭지 않게 생활을 할수 있는데 이제 선이가 딱그 발을 내밀어 준 거죠. 네. 봤다고. 그리고 되게 처음이랑 끝에 피구 팀 먹을 때도 이런 것들 하잖아요. 잘하는 애들 둘이서 해가지고 서로 갈개하고 이긴 사람이 한 명씩 뽑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좀 서바이벌 막 아이들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그런 식으로 팀원 구성하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잔인한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남은 그쵸. 사람들은 누가 나안 뽑아주나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까지 사실 그게 선이 처음에 선이를 안 뽑을 때는 선이 잘 운동 잘 못하잖아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에는 지아는 운동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만에서 틀어지다 보니까 애들이 모두 기피하는 거예요. 아 지아 우리 편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랬을 때막 아, 너무 진짜 자괴감 될것 같은. 근데 도대체 저는 막 아이돌 프로그램도 보면은 마지막까지 남은 거 보면은 되게 슬퍼하는 아이들 있단 말이야. 아무도 나를 뽑지 않네. 이런 거 느끼는 것도 잔인하다 생각도 들었던 것 네. 같아요. 또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선이의 엄마, 이제 아주 기생충에도 엄마로 나왔던 아, 그분이시구나. 네, 그, 문 감독님이 여기서 보시고, 그분을 정말 자연스럽고 해서 아, 캐스팅했다는 그렇구나. 말도 있었는데, 그 엄마에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되게, 사실 나쁜 어른이 있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다들 따뜻하고 좋은 분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나 엄마나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의 관계에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게 됐어요. 실제로 선생님들도 얼굴 한번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아이들이 뭐 엄마에게도 아이들이 뭐 이가 이야기를 막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관계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우리 전형적으로 되게 뭐 힘든 가정에서 막 외로워서, 삐뚤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이들 같은데도 이런 또 잔인한 관계가 펼쳐지는 것도, 되게 뜻깊었습니다. 네. 그 인상 깊었던 장면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부기님은 이제 관계를 맺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특히 지금보다 초등학교 때 관계 맺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맨날 봐야 되잖아요, 좋든 싫든. 그래서 뭐그 아이들보다 이제 성인인 제가 좀덜 힘들겠지만 제가 좀 힘든 부분은 완급 조절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그만큼 생각해주지 않았을 때 서운함, 그리고 내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다가오거나 바라는 게 많았을 때 부담감? 이런 게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람한테 너무 많이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좋아하는 만큼 해주자. 약간 이런 주의를 갖게 됐습니다. 완급조절. 네, 사실, 완급조절이 힘듭니다. 그거를 요즘 책으로 따지면 거리두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적당히 거리를 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되게 어렵긴 하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렸을 때는 되게 또래에 속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인싸 그러니까 되고 싶으셨구나. 괜히 쉬는 시간에 그냥 앉아있고 싶어도 뒤에 그 사물함 앞에 한번 나가서 뭐 그냥 왠지 뭐 얽혀 있어야 될것 같고 뭐안 하고 싶어도 같이 막저 8명씩 같이 등교하고 그랬어요.
생각하면 길이 꽉 찼겠네요, 되게. 되게 멍청하신데 그냥 야 학교 같이 가자 막 아, 이러면은 8명이요? 그러면 중학교 때막 어디 학교 어디 앞에 모여서 8명 다 모이면 같이 가고 진짜 인싸 좋네요, 진짜. 약간 그때는 큰 학교가 아니라서 초등학교 딱 같이 이어진 친구들이라서 굉장히 뭔가 다 같이 해야 되는 막 길드 만들어서 뭐 하고 이랬는데 길드? 게임도 무슨 막 조선협객 이런 길드 만들어서 아, 같이 게임 막 그룹도 하고 흑역사. 그런 거 하고 이랬는데 저 진짜 공놀이 할때 빼고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성향이 아닌데도 왠지 또래니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 느낌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룹에 속하고 싶어하는 선의가 되게 노력을 하는 것들이 이해가 가긴 하는데 지금 성인 돼서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그런 거에 좀 초연해진 거? 그렇죠, 성인이 돼서는. 그냥 혼자 밥을 먹건 혼자 뭐를 하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자유로운 것 같은데 또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시크해진 듯한 느낌도 드는 것 그쵸, 지금이랑 너무 다른 모습이시네요. 같아요. 그때 는 막상 제가 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다가가면 네? 무슨 말씀이시죠? 다 친구가 이게 되는데 목소리만 들린다고 이렇게 막 하셔도 되는 건가요? 다가가지 않으면 사실 누구도 안 다가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어느 그렇죠. 순간은 되게 다가가지 않는 사람처럼 되기도 했어요. 관계에 대한 피로감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차갑게 보거나 이런 것도 많은데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면에서 또 이런 선의를 보면 또 반성하게 돼요. 친구에게 다가가는 그런 네, 모습. 누군가는 결국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이제 수동적인 관계의 이제 포지션이 아니었나 너무 얼굴만 있고 까불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서 저는 관계 맺는 게 어렵겠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냥 까부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런 좀 소외된 사람이 있고, 서로 좀 관계가 소원해진 친구가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선의가 누구 편들어 줬던 그 되게 영향력이 없는 선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용기죠, 용기. 용기잖아요. 네. 그걸 한번더 배워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맛대맛 코너 맛대맛에서 같이 좋으면 같이 보면 좋을 작품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웹툰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소녀들의 세계라는 네이버 웹툰이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린 건데요. 네, 한 명은 평범하고 남은 친구들은 예뻐요. 그러면서 겪는 이야기가 처음엔 컨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친구들의 우정, 그리고 서로 뭐 여행 가고 서로 뭐 학교 생활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네이버 웹툰에서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웹툰인데요. 이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앞에 순위가 되게 높아서 네. 본 적은 저도 있긴 한데, 그런 의미면은 정말 되게 와닿겠다. 내용이 비슷할 것 네, 맞아요. 같아요. 또 하나 소개를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초등학생이 많이 대상으로 나온 작품들은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들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요. 그 JTBC에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는 18의 순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주인공이 그 제가 그 배우 옹성우 씨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주인공 친구가 처음에 전학을 왔는데 약간 사건에 휘말리고 누명을 쓰고 이런 관계들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친구들이랑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이런 식의 드라마인데요. 재밌으니까 꼭 보시고 옹성우 씨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거기도 그 남자애가 짱 같은 남자애가 네, 막 이것저것 맞습니다. 조작하고 이러잖아요. 네. 교복 입은 이야기에서 이런 왕따나 학교폭력 이런 내용은 진짜 빠지지 않는 것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같아요. 저도 웹툰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여중생 A라는 웹툰인데 전 진짜 이거 보면서 그런 오묘한 여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 눈을 뜨게 된 아. 구체적으로 제가 처음 봤던 그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서 처음이었는데 뭐 충격을 받고 여중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분들의 추천을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아, 추천해 주셨구나. 영화화도 됐는데 사실 영화는 이제 잘안된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우선 웹툰의 그 섬세한 감성이 인상이 깊었는데
이 우리들 영화를 보면서도 여중생 A가 많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여중생 A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다면 저희 팟캐스트의 여중생 A 편을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맞다, 그것도 있어요. 진짜 약간 초등학생 버전, 중학생 버전. 네, 그렇게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진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좀더 이해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책으로는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그 부모님들 강의하면서 준비하면서 봤던 책인데, 강의도 하시나 봐요. 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정신과 이제 의사분이 많은 청소년들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거나 상담 내용들을 잘 정리한 건데,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 진짜 풍요롭게 살고 걱정할 게뭐 있나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되게 관계에서의 피로함, 그리고 막막함,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키워드로 거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너무 그만큼, 슬프네요. 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식에 비유한다면 어떤 음식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저는요, 좀 빠르게 생각을 해봤는데, 떡볶이가 떠올랐습니다. 떡볶이가 떠오른 이유는 내용에 대한 사실 그런 거보다 제가 제일 다른 사람이랑 같이 먹었던, 어렸을 때 같이 먹었던 음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사실 성인이 돼서 치킨이랑 맥주를 같이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학교 때, 초등학교 때 생각했으면 친구들이랑 끝나고 같이 먹었던 떡볶이가 떠오르기는 해요. 그래서 뭐 떡볶이 음식 자체가 어묵과 떡에 좋아 이런 뭐 친구들 관계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저렴하고 그 당시 아이들의 전유물이었고 내가 친구들의 관계를 떠올리고 추억하고 회상할 때 생각나는 음식과 이 영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떡볶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 분식집, 학교 앞에 항상 분식집 있잖아요. 그런 네. 떡꼬치 같은 거 200원 주고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분식이 그런 아이들 관계의 상징으로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떡볶이는 네. 지금 진짜 거의 만인의 음식이 됐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복 입고 먹는 떡볶이 생각이 많이 나죠. 저 같은 경우는 김밥. 김밥. 실제 영화에서도 그 어머니, 선녀 어머니가 김밥 장사를 하시고, 아이들이 김밥을 싸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김밥을 먹는 장면. 김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반찬, 다른 음식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밥을 통해서 그 안에 다양한 음식이 모이는데, 그 면에서 관계란 것도 결국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맺어가는 면에서 이 김밥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김밥은 사이다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얽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좋아, 이런 거. 선의가 한발더 나아가면서 좀더 조화롭게 되는 과정, 김밥을 싸는 과정, 그리고 딱그 윤희가 명언했다고 했을 때, 언제 놀아라고 했을 때그 이후에 하는 말이 김밥 언제 쌀 거야? 라는 말을 해요. 선의가 김밥을 막 이제 싸려고 하고 있는데, 김밥 언제 쌀 거야? 이게 어떻게 관계를 조화롭게 헤쳐 나갈 거야? 라는 식의 좀 확대 해석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수 보셨네요. 있는, 제가 약간 준비하면서 편집도 하면서 네. 깊이 있게 봤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데 좀 1차원적이네요. 바로 영화에 나온 음식.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화 우리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